안녕하세요. 강릉 세인트 존스 호텔에서 이스턴 클래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기 강릉 세인트 존스 호텔에 몇 번 와봤거든요. 주변 환경도 너무 좋고 여기 헬스클럽도 되게 잘 돼 있고 시합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좀 시국이 되게 안 좋은데도 선수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대도 굉장히 제 생각대로 잘 나왔고 도와주시는 그 선후배분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오늘 좀 굉장히 성공리에 좀 개최를 할 것 같습니다. 제 선수 입장에서 시합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선수들은 굉장히 좋은 무대에서 시합을 뛰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선수분들한테 물어보면 100% 만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떨어가지고 막 다리도 발발 떨었는데 1위 할 줄 모르고 4등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1위에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황철순 대표님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황철순 대표님이랑 아내인 지연아 이제 언니가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임신 중인데도 맨날 도와주고 혼내고 케어하느냐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언니한테 가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이제 호텔에 와서 묵으면서 여유롭게 준비하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도 보여서 빨리 끝나고 놀고 싶어요. 제가 담임 헬스장 대표님의 권유로 이제 참가하게 됐고 대회를 추천해줘서 나가겠다 해가지고 이승철 클래식이어가지고 좀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됐어요. 전에 못 먹었던 것들이어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특히 저가 피자 좋아해가지고 피자 3개 한 번에 다 벌써 다 먹었습니다. 몸이 조금 이승철 선수처럼 이렇게 커지고 싶어서 대회 참가에 하였습니다. 승철 형님 보러 왔습니다. 맛이요? 맛깔납니다. 오늘 이승철 선수님께서 첫 대회를 오픈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구경하러 왔어요. 지금 저는 선수님들 네 분 모두에게 받았는데 이게 지워지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지나가면서 마치 이렇게 와볼 기회 없었는데 대회를 이렇게 좋은 곳에서 열어주셔서 한번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진민호 선수님이랑 박근우 선수님 응원 왔습니다. 화이팅! 되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언니와 오빠들 도움으로 좋은 성과가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대회 추천을 해주고 여기까지 이렇게 비키니와 포징과 모든 격려와 응원과 같이 서포트를 해준 우리 연아 언니와 같이 이렇게 강릉까지 멀리 인천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니와 저 운동 같이 재발 같이 트레이닝을 해준 우리 창민 오빠 감사합니다. 강릉에서 유명했던 세인트 존스 호텔에서 바로 위층에서 묵고 바로 이 같은 층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너무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저렴하게 선수들의 혜택과 이제 그런 것 여러 가지를 주셔가지고 네, 좀 더 편리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준비했거든. 이승철 클래식 처음 열리는 대회라서 좀 기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승철 클래식이 첫 번째 경기인 만큼 저도 1등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많이 아쉽고 다시 잘 도전해서 1등 꼭 해보겠습니다. 분위기나 호텔에서 열리다 보니까 퀄리티가 있고요. 그래서 이승철 클래식 디자인을 해서 그런지 더 예쁘고 또 의미 있게 만들어놔서 그런지 저는 엄청 기대하고 무대도 너무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네, 너무 예쁘던데 해외 나온 느낌이었고요. 일단 분위기도 좋고 일단 경기를 준비하면서 그 후에 선수들을 위해서 준비해준 그런 배려까지 너무 세심하신 것 같아서 너무 즐겁게 이용할 것 같아요. 끝나고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대회에 참가하신 분들 그 열심히 준비한 과정만큼 오늘 좋은 성적 있으시기 바라고요. 대회 끝난 다음에 이 좋은 호텔에서 잘 휴식하시고 잘 즐기다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